어떻게 하면 수컷이 먹히지 않고 이제 잘 짝을 지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일반적으로 다 여기다가 그냥 수컷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안돼! 아, 답답해 미치겠다.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더 빨리 뛰겠다.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지금 태풍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내부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가끔은 이런 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우리 사마귀들이 어느 정도 성적으로 성숙을 한 것 같고 또 외로워 보여가지고 이제 서로 짝을 지어줄 때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기서 가냘픈 게 수컷이고 여기서 짝먹게 생긴 게 암컷이거든요. 사마귀는 수컷에 비해서 암컷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짝을 지어주면요 가끔씩 정말 스킬이 능력이 좋은 수컷들은 이 짝을 잘 끝내고서는 도망을 치는데 교미를, 근데 능력이 딸린 애들은 교미를 하다가 중간에 잡아먹혀요. 암컷들 같은 경우도 이제 번식기에 들어가면 먹성이 엄청 높아지고 또 같은 수컷을 먹음으로써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다 해가지고 수컷을 잡아먹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마귀를 가정 내에서 키울 때는 대부분 가족 단위로다가 막 되게 좀 하하호호 하면서 사마귀의 생태에 대해서 관찰을 위해 키우실 텐데 웬걸? 그냥 짝짓기를 붙여놓으니까 어느 순간 암컷이 수컷의 뚝배기를 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떻게 하면 수컷이 먹히지 않고 이제 잘 짝을 지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일단 우리 사마귀 암컷인데 일반적으로 다 여기다가 그냥 수컷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안돼! 뒤지게 싸웁니다. 암컷이 바로 수컷을 잡아먹어버릴 거예요. 아니면 서로 싸우던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싸우지 않게끔 잘 이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유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사람이 뭐 중간에 개입을 해주는 것도 있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짜잔 뇌물을 주는 거예요. 아무튼 암컷한테 이 먹이를 줘가지고 이 먹이를 먹고 있는 동안 그때 정신이 팔린 사이에 수컷을 넣어줄 거거든요. 일단 우리 암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암컷이 먹었던 흔적들이 있네요. 지 몸땡이만한 이런 방앗개비도 잘 먹었던 애거든요. 자, 우리 오늘 용병을 투입을 해봅시다. 방앗개비를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아차. 암컷 쳐다보죠. 지금 신났어요. 아, 근데 방앗개비 덩치가 쩐다. 사마귀 중에서도 방앗개비 먹을 수는 내가 많지가 않다 하는데. 뭐야? 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역시 풀벌레 중에서는 덩치로 다 짱 먹는 놈이라서. 어찌되었건 이제 왕사마귀가 결국에는 이 먹이를 먹고 있는데요. 맛있게 먹고 있죠? 그때 수컷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을 때 그때 넣는다. 아, 문다 물었다. 아하, 야, 물어. 보니까 수컷도 배고프대요. 일단은 밥 먼저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요. 수컷도 밥을 주고 나서 이제 다시 메이팅에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암수들 다 먹이를 넉넉하게 먹은 다음에 다시 재촬영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컷이 암컷한테 관심을 갖고 근처까지 가긴 하는데 제가 관음하기 너무 힘들어요. 사마귀들은 또 시야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눈치를 오지게 봅니다. 얘도 지금 밥 먹다 중간에 멈췄잖아요. 앞에서 지금 저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수컷도 짝짓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맛있다. 이때가 아니면 거의 메이팅을 못한다고 봐야죠. 수컷이 타이밍이 좋게 짝짓기를 안 하면요 다음날 암컷 똥으로 나오니까 기회를 잘 받아서 메이팅을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면 암컷이 계속 이제 배가 부르게 제 밥을 먹여주면서 수컷한테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긴 귀찮고요. 와, 진짜 조심히 간다. 지금 성욕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수컷이요. 이 수컷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더 빨리 뛰겠다. 아, 수컷 긴장해서 주댕이 떨리는 거 봐. 들어와. 이러다 수컷이 암컷 뒤통수에 칼 꽂는 거 아니겠지? 근데 암컷한테도 지금이 중요한 게 이 암컷은 아직 짝을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야생에서 지금 수컷 사마귀들이 거의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쯤 되면 이제 다들 암컷 똥으로 나올 시기여가지고 수컷 사마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화면이 많이 떨렸죠? 죄송해요. 엉덩이 긁고 있었어요. 할 수 있다. 혹시 몰라서 귀뚜라미 여분독에다가 비축해놨어요. 제발 좀 잘해라.
몸에? 사마귀의 짝짓기가 끝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 우리 암사마귀 배가 빵실빵실해졌죠? 암컷사마귀의 경우엔 짝짓기를 한 번만 해도 진짜 순식간에 배가 부어오르기 시작해요. 저 안에 이제 알들이 가득해지는 거죠. 그리고 반면 우리 수컷. 수컷은 대부분 곤충들이 그렇겠지만은 교미를 한 번만 하면은 몸에 있는 에너지를 좀 많이 소모하는 편이에요. 얘도 지금 배가죽이 등에 들러붙었잖아요. 밥을 줘도 제대로 못 먹고 있긴 한데 아예 안 먹는 건 아니니까 조금씩 넣어줘야죠. 원래라면은 암컷 똥으로 나오는 게 맞긴 해요, 야생에서는. 근데 저희는 사육을 하니까 암컷한테 충분한 영양소를 줄 수 있고 수컷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짝짓기를 해주면서 먹이도 잘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근데 수컷이 먹이 반응이 좀 떨어지긴 해요, 교미를 하고 나면. 이렇게 넣어주면은 제 수컷도 여기서 건강하게 잘 살겠죠? 자, 왕사마귀는 가슴팍이 노란색이고 저렇게 뭐 여기 있는 참사마귀, 참사마귀는 가슴팍이 주황색이래요. 자, 여기 가슴판 주황색이죠? 저러면 참사마귀, 그 노란색이면 왕사마귀. 자, 다시 들어가. 얘는 참사마귀 중에서 좀 작은 편이네. 그리고 어저께 짝짓기를 다 끝낸 암컷은, 자, 일로 와봐봐. 이때부터는 덩치가 크다 보니까 비행을 잘 못해요. 주로 기어다니고요. 대신에 먹이를 이때부터 엄청 미친 듯이 먹을 거예요. 한 번에 알을 한 150개, 200개 이런 식으로 낳다 보니까 알집 안에다가요. 암컷의 영양소는 항상 부족하거든요. 이때부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풀벌레를 잡아먹는 최강의 익충이 되어 산란을 하는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이렇게 멈추지 않고 먹이를 꾸준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알들은 전부 다 다시 산에다 놔줄 거거든요. 사마귀 알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갖고 있으면 새끼들 관리가 좀 안 되는 편이에요. 전문적인 샵에서도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초령 사마귀의 경우에는 되게 약한 편이고 태어나자마자 한번 탈피라니까 초령은 아니긴 한데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막 사방팔방에서 뛰어다니고 기어나오고 작다 보니까 다 삐집어 나오거든요. 그럼 막 침대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저희 잘 때 다 깔아뭉기고 터트리고 하다 보니까 거의 화장실에 있는 나방파리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다시 알집은 그 상태로 산에다 놔주시면 이듬해 봄에 부화를 해서 개체수도 보존이 될 거고요. 괜히 이제 키우려고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뭐 200-300마리 다 키울 거면 키우시고 아니면 우리 집이 진짜 더러워가지고 벌레가 막 무지 많다 하면은 키우셔도 되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마귀 짝짓기 잘 끝냈어요. 꽤 오래 걸렸는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바. 얘는 참사마귀 미신체. 크다.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평바. 가장 사나웠던 우리 사양고양이 암컷입니다. 지금 향단이하고 따로 키우고 있어요. 향단이 집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서로 번식기가 아닌데 억지로 둘 수가 없어서. 근데 얘가 그렇게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 물어요. 어느 정도로 안 무냐? 만져도 된다. 많이 착해졌죠? 이쁘죠? 얼굴은 솔직히 향단이보다는 좀 그 뭐냐 그렇긴 한데 그 두껍다 해야 되나? 얘도 이제 충분히 순해졌습니다. 약간 미안한 건 향단이 집이 여기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클 것 같은데 뭐 각자의 삶이 있는 거죠. 손님 먹으면 도망가? 자, 일로 와. 일로 와. 근데 방자의 매력 포인트는 이 발바닥이야. 발이 엄청나게 꺼요. 향단이에 비해서 이 주먹이 도라에몽 주먹이에요. 좀 싸맞게 생기긴 했어도. 자, 간식 줄 때만 잘 찾아봐. 얘는 항상 밥 줄 때마다 한 일주 굶은 것처럼 먹어요. 그게 매력이지. 그래, 가지 빨리. 끝. 다 먹었다. 없다. 없어. 없잖아. 밥 다 먹으면 바로 사라져. 없다니까? 일로 와.
끝.